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감사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10시 52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기까지 대여섯 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조사한다며 청와대를 방문한 건 지난 5월 29일.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모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퇴임 전에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6조에 보면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면으로 무시한 거고요. 여론에 떠밀리기 식으로 감사를 시작한 거고 가서도 자료 못 주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간 거고요. 재임 중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데도 감사원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받아온 건 각각 A4 용지 한 장짜리 서면 답변서뿐입니다. 구조되지 않은 승객들이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한 달여 뒤 청와대에 대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합니다. 감사원은 이때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전 10시 52분부터 11시 반 사이였다며 비교적 정확한 시간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내용은 청와대 공식 답변이 아니라 감사원이 추정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감사원장께서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뒤에 말하는 걸 보니까 모든 감사 서류를 다 검토해봤더니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오히려 청와대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사원이 그 시간을 넣어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마사지해주고 보강해준 거다. 문제는 이토록 부실한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의혹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 참사 당일 대통령이 21차례 보고를 받고 2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10시에 첫 서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 10시 15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고 10시 반에는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 말대로라면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보고한 시점은 이 두 차례 지시 이후인 11시 20분 또는 11시 23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뒤로는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 전까지 대통령 지시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을 담았다면 배 안에 많은 승객이 갇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힘든 얘기지만 감사원은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본에 간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언급하기에 앞서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이나 학생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대통령 발언을 편집 없이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뭐 이 상황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구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또 아직도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그 학생들 그 구조하는데 뭐 단 한 명이라도 하여튼 뭔가 어디 이렇게 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그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수백 명의 승객이 여전히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받았다면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거나 적절한 대응과 지시 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뭔가, 어디, 같으면 등의 의문과 가정법을 사용한 것을 보면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상황을 인식했으면 대통령께서 야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 구하는 게 좋으니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해군 투입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나온 거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 300명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정확히 인식을 했느냐 하는 데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감사원은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목포해양경찰서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11분이 지나서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일반적 지시만 내린 뒤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야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껏 일부만 드러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보면 해임된 목포해경서장의 대응과 얼마나 달랐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